자, 또 전에 배웠던 단어가 나왔어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joke, walk, nose, hose, note, vote, splash, string, every, any. 자, joke 뜻은 농담이란 뜻이고요. walk는 일어났다란 뜻이고, nose, 코란 뜻이고요. hose는 horse. 자, note는 노트, 우리가 쓰는 노트 같은 거 있죠? 노트고요. vote, 투표하다. splash, 튀다. string, 실. every, 모든. any, 아무거나. 자, write a spell word for each clue. 자,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you can do this in water. 자, 뭘할수 있다는 걸까요? 너는 이거를 물 안에서 할수 있어. 자,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죠? 단어? 그쵸. 튀다라는 뜻이 있다 했죠? 물 안에서 튈수 있죠. 뿌릴 수 있죠. 스플래시고요. 자, 2번까지 같이 해보고 3, 4, 5번. 자, 학생 여러분이 풀고 나서 선생님 답을 말해줄 거예요. 2번. This is so a kite doesn't get away. 뭘까요? 그쵸. 뭐를 잡고 있어야지만 연이 날아가지 않는데요. 그쵸. 실이죠. String. 자, 3번. You use this to sniff a rose. 자, 이걸 이용해서 장미의 냄새를 맡는데요. 그렇죠. 코죠. nose. 4번. Water comes out of the end of this. 자, 물이 이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나온대요. 뭘까요? 그렇죠. 호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hose. 자, 5번. You tell this to be funny. 뭘까요? 이걸 말함으로써 재미가 있대요. 농담이겠죠? joke. 아시겠나요?